우선 열쇠로 열 수 있는 방으로 가보자. 열쇠로 열 수 있는 방? 나 열쇠 검열. 2층 가면 되겠구나. 2층으로 가면 되겠군. 아, 오케이. 뭐야 이게? 러셀가의 저택 규칙. 하녀들은 각자 배치된 구역을 청소하기. 절대 마리아 아가씨께 저택 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기.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학습 및 보고하기. 오늘은 토요일 학습을 시작해 봅시다. 어디선가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린다. 뭐? 모두 책을 펴세요. 오, 와우. 오늘의 수업은 여러분들이 2분 안에 네 문제의 답을 찾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답은 칠판에 써주세요. 옆 사람 것을 컨닝하거나 제한 시간 안에 답을 찾지 못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아참, 답이 틀려도 죽여버릴 거니까요.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우리 주인님과 아가씨 가문의 이름은? 갑자기 문질하냐. 러셀. 정답. 저희 주인님의 직업은? 의학자. 정답. 저택 밖의 괴물 정체는? 전염병. 정답. 현재 무단 침입한 외부인은 모두 몇 명? 두 명. 땡, 틀렸습니다. 그럼 벌칙 시작. 세이브하지 않았지 않나? 아, 괜찮았는데. 문제 완전 잘 풀고 있었는데. 그러네, 놀토가 아니네. 토요일인데. 네 명 아니야? 몇 명이지? 세 명인가? 아, 틀렸어. 아, 어렵다. 스킵하려니까 이게 더 어렵네. 좋아, 세 명 간다. 만 좀 넘기자. 러셀. 의학자. 전염병. 세 명. 정답!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책을 덮어주세요. 오늘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이라. 파란 열쇠. 하녀의 명찰.
우와 뭐야? 거울에 무언가 쓰여있어. 찰, 거울이 더러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군. 뭐 쓰여있다면서요? 무슨 말도 안 돼 소리. 뭐 잠자는 곳인가? 하녀들? 쓸모 있을 것 같군. 야야! 뭔 소리야? 거울 깨진 거야? 어이 땡땡땡! 이번에 배정된 청소구역 열쇠를 너에게 맡길게. 너도 수술 신참티를 벗어야 하지 않겠어?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하라고. 혹시나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 장소에 숨겨놓으라고. 그 장소가 어디냐고? 너도 알잖아. 생명이 깃든 그림 말이야. 잘 보니까 뭔가 볼록한 그림이군. 그림을 찢는다. 송곳을 쓰면 되겠어. 여기? 먼지가 잔뜩 묻은. 벽걸이 탭이라. 생각보다 금수저군. 50년 전에 벽걸이 그림, 벽걸이 TV가? 말도 안 되는데? 차, 간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보자고. 오. 먼지 묻은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해 보인다. 빨래통. 안에 뭔가 있어. 문고리? 저기 세면도구라고? 컵라면 같은데? 뭐야? 목욕하는 거야? 뭐야? 젖은 걸레를 얻었다. 오케이. 쓱싹. 여인의 뒤쪽에? 여인의 뒤? 여인의 뒤? 노랫소리? 아래층인가? 열심히 노래 부르세요. 저는 딴 곳 갈 테니까. 무슨 노래가 스피커로 전해져. 가자. 힘들어 보이는군. 이봐 내가 가져올게. 유언어. 다행이야 무사했었구나.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유언어 물음표? 유언어? 하나야, 너 그거... 선생님... 선생님도 저의 인형이 되어주실래요? 이미 당했군. 하나를 기절시킬 만한 게 필요해. 저의... 인형이 되어주세요! 라라라 엔딩 돼버렸네. 이런.
있는 짱짱. 여기 내 뒤쪽 뭐야? 어디로 가야 되지? 기절시킬 만한 거? 아! 기절시킬 만한 거가 뭐가 있지? 기절시킬 만한 게. 기절시킬 만한 게 어디 있지? 기절시킬 만한 게 어디 있지? 그 케이크를 먹고 기절해 버려라. 잠깐 잠깐 라라라 엔딩 싫어. 선생님, 제가 찢어서 먹어드릴게요. 아니 감전 감전사 사망 너무한데? 선생님 이건 기절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야? 스승님 팔에서 피가. 상황을 안 보여주니까 어렵네. 여기 눕히자. 계속 일어나긴 하는 거야? 빨리 화면 보여줘. 여긴. 오. 도와줘. 뭐야? 헬프. 안 움직여. 왜 하필 계속 유아나야? 정신이 드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정신이 들어. 요한 오빠. 아직 몸을 움직이기엔 힘들 거야. 너 감전 상태였으니까. 선생님은요? 네가 알 필요는 없어. 네? 저기 안에서 나와. 저기 어디야? 뭐야? 정신이 드냐? 하루 오빠! 아, 근데 왜 장롱 안에 있었어요? 어? 아이, 그게 말이지! 아이템이 있더라고! 아, 그래서 주러 갔지! 아, 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 야, 그건 그렇고! 너 괜찮냐? 귀신한테 쉬었었다며! 지금은 좀 괜찮냐, 이 말이지. 아, 저는 괜찮아요. 저기, 하루 오빠, 선생님은요? 선생님? 아, 선생님이라면 아까 팔을 다치셔서... 너 진짜 모르는 거냐? 그게 아니면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거냐? 야, 환자라고! 하루 오빠, 괜찮아요. 저 사실은 다 기억이 나요. 제가 귀신에게 씌어서 선생님을 공격한 것도, 선생님을 상처 입힌 것도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았냐고.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선생님은 왜 이런 애를 데려왔을까? 야, 너 이 자식! 아까부터! 야, 유아나, 너 그거 알아? 니체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개뜬거 없이. 제자가 계속 제자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스승에 대한 고약한 보답이라고. 그런데 너는 가볍게 정신을 뺏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승님께 민폐를 끼쳤지. 죄송합니다.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민폐 덩어리지. 이 일이 끝나면 더 이상. 하루 오빠. 이 녀석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이 녀석을 만나기 전에 우리 분위기가 어땠냐?
진짜 고생하고 있는 건 이 녀석이라고. 난 인정 못하겠는데. 뭐? 이 자식이! 하루오빠, 전 괜찮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차. 팀은 해체야. 나는 스승님에게 가겠어. 내가 이 녀석과 다닐 거야. 어쩌라는 듯한. 자, 그럼 우리도 갈까? 고마워요, 하루 오빠. 뭐? 왜, 지금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요. 스승님, 스승님. 그러고 보니 몸 좀 괜찮냐? 그럼요. 이제 끄떡도 없어요. 어라? 이게 뭐지? 낡은 명찰이랑 문고리랑 떡튀순? 아, 그거 선생이 전부 맡기고 가셨어. 선생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른 방에서 쉬고 움직이겠대. 야, 너무 기죽지 마. 네 탓 아니라니까. 그리고 너가 이러고 있는 것도 선생이 바라고 있진 않을걸? 문고리는 무엇이요? 어디다가 해야 되는겨? 저기다 해야 되나? 밑에? 여긴가? 이 부분만 더 녹슬었어요. 녹슨 부분이 뾰족한걸. 이 부분을 받칠 만한 뭔가가 필요해. 뭐지? 2층 조사해야 되나? 성형과 내가 갔던 곳이야. 지금은 갈 필요가 없겠는걸. 맞아, 무슨 여인의 뒤라고 했지? 맞아, 감사합니다. 여인의 뒤. 여인의 뒤. 액자 어디? 여기다. 그림 뒤쪽에 버튼이 있어요. 누른다. 응? 뭐지? 버그인가? 아, 그러네. 오! 전기가 사라졌는걸? 이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구나. 쇠 파이프를 얻었다. 와, 완전 단순한 거였어. 자, 이제 아까 그 녹슬어있던 철창이 있는 곳으로 가자. 허무하네. 시작해볼까? 뭘요? 쇠파이프로 녹슨 철창을 고정시켰다. 유한아! 잠깐만 비켜봐! 헤이! 우와! 좋았어! 가자! 뭔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있어. 진료실?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나도 그래. 뭔가 찝찝해. 아까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야. 여기만 시간이 간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바닥도 더 오래된 것 같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자. 빠질 수도 있나? 빠져볼까요? 안 빠지네. 뭐야. 겁먹었네 괜히. 하하하하. 문이다. 에? 헬프. 피투성에 쪽지가 널려있다. 그가 날 죽이려 해. 그는 악마야.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어.
몸이 점점 굳어가 괴로워 숨을 쉴 수가 없어. 도와줘. 눈이 점점 흐릿해져가. 살려줘. 나가고 싶어. 그의 발소리가 들려. 그 뒤는 백지 상태이다. 여기 누가 빨래를 여기서 해? 썩은 물이 담겨있는 빨래통. 어? 빨래통 위에 뭔가 쓰여있어. 육. 초록색 육. 이 기계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환자 감시 장치라고 하고 영어로는 라고 읽는데요. 뭐야? 너 공부 좀 잘하냐? 아니요, 그렇게 잘하지는. 그냥 반에서 2등 정도? 엄청 잘하잖아. 난 반에서 꼴찌인데. 채, 2등이면은 공부 열나게 잘하는 거지. 화나네. 알 수 없는 병이라고는 연구 기록이 있다. 읽으시겠습니까? 이건 나의 연구 기록이다. 우선 이 병의 원인은 정말로 알 수가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을 주변을 둘러싼 검은 안개가 원인인 것 같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증상으로는 처음에는 고열과 구토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를 토하게 되며 온몸의 신경세포가 하나둘씩 마비되어 점점 표정도 지을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으며 결국에는 몸이 밀랍인형처럼 완전히 굳게 되는 병이다. 하루빨리 이 기록을 다른 의학자에게 전해야 한다. 하지만 보낼 수단이 없다. 다른 곳에서는 이를 꺼려하며 못 본 척한다. 우리를 버린 것이다. 연구 기록보다는 일기처럼 변해버렸네. 이제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 무엇인가 들어있는 실험관. 저게 뭐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네. 어라? 잘 보니까 뭔가 쓰여있는데? 노란색 3. 누군가의 일기 2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었다. 안개가 쌓이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낼 틈 없이 하나 둘씩 죽어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내가 환자를 저택에 들이고 치료를 진행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을 느꼈다. 신이시여,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와이어? 고정시킨다고? 맞아요. 초록색 6 그리고 노란색 3입니다. 자루 안에 뭔가가 꿈틀거려. 깜짝아. 갑자기 켜졌어요. 뭔가 쓰여있는데. 에? 시계 있나? 시계 안에 무엇인가 쓰여 있어요. 12? 12라고! 잠깐만. 6이 초록색이었나? 36에 6.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와, 그 어려운 걸 푼 거야? 갑자기 현타 온다. 설마 하루 오빠 고쌤 못하세요? 아닌데, 나 무시하는 거야? 나도 그런 어린애 문제쯤은 풀 수 있다고. 지긋. 뭐야, 그 못 믿겠다는 눈빛은. 진짜라니까. 어서 가던 길이나 가자고. 나 뭐했지? 뭐 잠깐만, 뭐가 된 거지?
아, 여기가 열리는구나.